구독자입니다. 네, 오늘 그 오한철 선수랑 그 하시는 3대 측정을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살이 되게 많이 빠지셨네요. 다이어트 하시나요 지금? 다이어트 한 지 3개월 됐습니다. 3개월 됐어요. 개인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네, 보디빌딩 대회 했죠. 현재 그 체급이 혹시 어떻게 되시나요? 공동무게 71kg에서 70kg 왔다 갔다 하고 70kg까지 일단 한번 몸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몸을? 보시면 와 달릴 수 있긴 한데 지금 식단 중이라서 진짜 힘이 없어요. 대회가 언제예요? 다다음 주. 다다음 주요? 이런 걸로 처음에 몇 킬로로 가실 거죠? 제가 처음에는 그 팔이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 좀 하기 위해서 아 10킬로 30킬로 나 빼든 10킬로씩 올릴게요. 10킬로씩 혹시 쉬는 시간 없이 하시나요? 그 일단 바로 30으로 한번 해보죠. 바로 테이블 기준 솜씨입니다. 네. 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더라고요. 체중량 25kg. 25kg. 아 네네. 근데 너무 큰데요 진짜. 큰일 났네. 네 성공. 와. 가벼우신데요 지금? 아 이거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지금. 근데 완성 선수가 지금 살 빼고 있어가지고 아마 힘드실 거예요. 일단 한번 도전해 보시죠. 자 성공. 방어 좀 가벼웠나 역시? 쏘쏘. 다음 무게는? 네 바로 35. 35. 네. 15 도전. 와 이거 좀 빡센데. 오케이 성공. 오케이. 35. 혹시 더 할 수 있을까요, 혹시? 7호는 해요, 7호. 네, 40 한번. 40이요? 네, 47 좀 볼까? 자, 37.5. 도전! 오케이, 성공! 와. 시간 없이 바로 하네요. 아, 그냥 지금 이거 기록 찍는 것도 아니야. 지금 그냥 워밍업? 워밍업. 아, 오케이. 오케이. 방금 이게 25였거든. 네. 바로 그냥 35로. 그래 우리 회원들 없다는 거. 네, 완성 선수는 지금 대회 준비를 위해서 지금 살을 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아니야. 예, 재미로 측정하는 건데 좀 빡세게 하시네요. 네, 한번 가보시죠. 혹시 좀 가벼웠나요? 아닐까요? 한번 해주시죠. 15m 40이 어떤 무게죠? 40이면 프로 선수도 힘든데. 네, 한번 들어보시죠. 얼마나 무거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kg가 아니라 이런 무게입니다. 네. 3호. 와. 혹시 어떤가요, 지금 무게가? 와, 엄청 무겁네요, 이거. 진짜. 사실 유경민 선수도 왼팔이 되게 세신 편인데. 아. 40kg 정말 무겁습니다. 선수들도 힘들어하는 무게입니다. 하고. 자, 40kg 도전!
뜨거우니까요. 네. 자, 42.5kg 도전! 완성 선수가 몸이가 없이 바로 35kg에 도전합니다. 와, 몸 아프셔도 돼요 혹시? 아, 네, 괜찮아요. 35까지는 사이즈 괜찮은데. 아, 와, 너무 가벼워서. 아, 근데 한 것 같아요. 방 50 어때요? 바로 50이요? 네. 파티랑 백을 그렇게 했는데 사이즈가 약간 안 되니까.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정말 궁금하네요. 자, 한번 세팅 해주시고 팔씨름은 중립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굳이 광대 잉크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할 필요가 없거든. 아, 중립에서 맞춰서 시작할게요. 목표가 있나요 지금? 지금은